야, 뭐 도와줄까? 일전에 야수철이란 동굴 기억나? 살인 토끼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야. 아, 잠깐만요. 토끼는 그렇더라도 불한테 어디, 토끼 다리.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부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어, 야, 주날 있잖아. 생겼죠, 부엉이? 나는 위기에 민감한 사람이지. 뭐, 뭔 일이야? 뭐야? 아까 야수보다 약한데, 데미지? 나는 믿는다. 내 부하들을. 그렇지. 야! 야! 해제. 살인토끼. 아, 나 썸네일가 안 나온 것 같다, 너. 아, 됐어. 오늘 하나 찍었으니까. 찔레 심장, 피 묻은 편지. 이게 뭐 메인이겠죠? 경비병 방패 있는 거 보니 경비병도 잡아먹었나 봐. 읽어볼까? 여기 없네? 그냥 주는 아이템인가 봐요. 상호작용 안 되는 거. 그쵸? 편지 찾음. 주소는 보인다. 에드버드 토끼에요가. 돌아가자. 라라노와 가족에 대해 알려줄 게 있어. 아, 물어볼까요, 그래도? 게르하르트 전쟁 중에 제국군에 가담했고 10인의 대장이었지. 10장이다. 아, 욕한 것 같네. 아, 형식대 캠프에서는 그가 10인대가 모두 실종됐다고 하더고. 깜짝이야.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 에이, 왜 이러는 거야? 어제부터? 왜 이렇게. 신명 났어. 라엘노아 치유사였어. 탈영병 소식을 듣고 비난받아야 됐다. 주위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났다. 경계병이 압송해 버렸다. 신성한 이파란 분파란 건 알아냈어. 그들은 파문된 분파라고 말해줄 뿐더 이상 정보를 얻지 못했어. 알았어. 고아들을 병활 장수에게 팔라는 명이었어. 라라노도 거기에 포함됐고, 네가 와준 덕에 속일 수 있었어. 한 어린애에 대한 대금을 주고 갔어. 라라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 봐. 일단 라라노 집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너가 열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자꾸 들어왔었잖아요? 섭섭한 면이 있어. 골치야, 정말 잘 부탁해. 나 근데 얘네 때문에 진행이 너무 쉬워질 것 같은데 봉인해야 되나? 아, 불안한데. 너무 내가 선 넘어버렸나 얘네는? 둘씩 나오잖아요, 퍽 찍어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퀘스트가 안 떴네? 뭐야? 아, 스콜이 온 거구나. 아야, 뭐 하냐? 자꾸 분위기 깰 거야? 따라가래. 야, 따라와! 잠깐만, 타임. 야, 썩 비어있네? 비어있다는 건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냐? 아마 무사할 것 같은데? 오, 아우. 근데 마차가 안 들어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죽었어, 얘? 아, 기절했다고? 150! 아, 라라노를 죽이는구나. 나내 레벨업 한다 그래? 뭐야? 데미지가 너무 세서 그런가? 상담 좀 하자고. 협상하기. 원하는 게 뭐야? 대금 지불해서 병아리 낼 거다. 기대 이하야. 고생했는데 병아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별한 여섯 번째 병아리가 필요하거든. 당신들이 구해온 이 병아리와 교환할 생각이 있는데. 어디 있는데? 마르카스에는 아기를 찾아와. 태생 자체가 썩어버린 아이야. 그의 어미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애비는 마르쿠스 브루이언트던가. 마르쿠스는 이미 스카이림 떴다고 하니까 어미를 찾아봐. 아이의 행방을 물은 뒤 아이를 데려와. 아, 얘기해봐. 병아리 장수가 게을러둔 탓에 아직 회수가 안된 상태야. 너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아기 상태일 거야, 몇년 전인데. 그래? 이거 뭔가 드립치고 싶은데 드립 함부로 쳤다가 훅갈것 같으니까 빨리 갔다 옵시다. 칸나 여기 있니? 왜 뒤돌고 있어? 너는 주인이 위험하건 말건 사과 주면 안 되냐? 그만하고 가자. 마르카스 마국간. 아, 포스원 또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걸로 죽여야 되나? 어떡하지? 메일은 죽이세요. 좋아요. 이거는 그냥 바닐라 퀘스트 연관된 겁니다. 됐고, 어디야? 저기 빈민가 쪽에 있나 본데. 빈민굴? 비기 봐. 안녕하세요.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기 인형 있다. 우리는 저주받았나이다. 인형은 사고장이 안 돼. 정신이 나갔어. 아는 거 있나? 백골도 줄게. 아기에 대해 알려줘. 애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강에 던져버렸어. 아긴 어디 있는데? 식인 물고기한테 먹혔을 거야. 아, 그래? 인형에 대해 알려줘. 인형을 아기라고 여긴다. 갑자기 힐링 게임에서 딥 다크해졌거든요?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대화하고 가져갈지 그냥 가져갈지네. 왜 가져가야 돼 꼭? 그냥 가져가자. 아니 이거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로드를 하게 하네. 그꼭 저걸로 가져가야 돼? 강에다 던져버렸어. 어디 강이라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예의상 강을 뒤져보긴 합시다. 아, 이거 나 편집하면은 금방이니까. 없나? 진짜? 없네? 어디야, 여기?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바닥 보면 다녔는데, 식인 물고기 많이 나왔는데, 애기는 없네요? 애기는 찾아봤는데 없고, 식인 물고기랑 포스원만 줄창 있네, 이씨. 진짜 있었던 거 맞아? 애기라는 게? 아, 제가 찾아봤는데, 위키 같은 거 찾아봤는데, 애기에 대한 건 없고, 얘가, 비질런트 에피소드 3에서, 저택에,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저씨가, 바람이 나잖아요, 매춘부랑. 그 매춘부가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잘 엮어놨어 아주 그냥. 내놔! 아. 내놓으세요. 아, 쪽지 말고요. 야, 하긴 그 지옥의 저택이랑 엮였는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저기요. 저기 왜 오셨어요? 야,
힘내! 하밍 좀 하자, 너. 너가 고생이 많다, 마큐리오. 야, 근데 세졌어. 내가 레벨업해서 연쇄 번개 막 쏴. 경비병 둘을 그냥 먼지로 만들어버렸어. 내놓으세요. 강해졌어, 강해졌어. 아, 비질런트 해야겠는데? 이거 좀 설명하려면은 내가? 이 모드랑 연관점을? 일단은 돌아갑시다. 피아의 인형. 잠깐만. 요렇게 생겼구만요. 갑시다. 어떻게 인형 가져왔는데 딜? 아, 꺼지세요. 어? 언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야, 난 상대도 안 됐겠다, 야. 하긴, 나도 상대도 안 되는데. 강에 던져버렸대. 아, 이거 주자. 탯줄이잖아. 셀 수 있겠어. 아, 그래? 원래 네가 찾는 거야? 괜히 강 뒤지고 다녔네. 풀어줘. 그래, 잘 생각했어. 괜히 이상한 심파극 만들지 마. 난 아르노한테 별로 정이 안 가. 풀어줘. 너 이렇게 잘 떠들어봐. 이제 이거 뒤로 못 돌리냐? 비켜, 덩치 안 보여. 그래, 떠들어봐. 야, 나한테 지키라 그래놓고 날 데려가니까 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무슨 토끼를 보러 가, 이씨. 미친놈 아니야, 진짜. 어차피 메신저 걸려있으면서 혼자 잡지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다음에 얘기해야 조만간 답변을 줄게. 병아리 장수 눈에 안 차는 애니까 뭐 안전하긴 하겠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 여기로. 6시간 대기? 밖에서 대기해야 돼?